현재 시간이 네, 5시 43분이고요. 네, it's 5:43 in the morning. 오늘 일정은 정읍으로 가서 네, 원시NC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I have to head to 정읍 today. So, see you guys later on. I am here in Seoul. I have to go down all the way to the way down here. 정읍까지 아, 가야 되네요. Yeah, so let's get it. 오늘 날씨가 좋지가 않네요. Oh no. All the blossoms gonna fall because of the rain. Anyways, I'm still on my way to 정읍. Still halfway to go. Hello, 네, 안녕하세요. 도테크 찰스입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야 이렇게 영상을 또 켜게 됐네요. So I finally arrived in 정읍. 이제 들어가서 원시NC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o I'm done with my work in 정읍. 정읍에서 원시NC 선반 이제 교육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부산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 새벽부터 이제 일어나가지고 정읍 와서 이제 교육을 하고 끝나니까 이제 밤이네요. 이제 부산으로 출발을 해야 되고요. 내일은 이제 원시NC 밀링 교육이 있기 때문에 네, 밀린 교육도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Yep, so I'll see you guys in Busan. 네,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 업체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원시NC 밀링을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재밌는 스토리가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왜 납품하고 나서 이제 업체 사장님이랑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 그 커뮤니티에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올릴 때 업체 명을 따로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사장님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업체래요. 알고 보니까 길 건너편에 있었던 네, 업체여가지고 그냥 무작정 찾아가지고 한번 물어보셨대요. 원시NC가 어떤지. 네, 이제 여기 사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지원이랑 대응은 어떻게 해주는지였는데 이제 그쪽에서 잘 해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구매 결정까지 해주시게 되셨습니다.